아들은 왜 남겨뒀을까? 의문점 첫 번째입니다. 범죄심리학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시간대까지 아버지가 잠이 들 때까지 뭐 기다리던지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딸은 아마도 뭐 비몽사몽 간에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건 아닌지 그렇게 추정이 되죠. 지금 이 가족에게는 조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아들만큼은 뭐 자신의 부모에게 남겨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이거 아들을 남겨둔 이유가 정말로 범죄심리학 전문가의 얘기대로 본인들의 이제 부모죠. 조부모를 위해서 손자를 남겨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아, 안타까워요. 부모, 자식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식의 생명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좀 전에 인터뷰하셨던 이수정 교수님도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하셨어요. 지난달 4월도 그렇고 지난달 3월도 그렇고 계속 가족 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참 많아져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저게 7년간 운영하면서 억대 빚을 질 만큼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 안 주고 떼어먹은 저 사람들 좀 찾아갖고 좀 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전국에 굉장히 많을걸요. 돈 좀 물건만 받고 돈 안 주고 떼어먹고 힘든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돈 좀 갚게 했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글쎄 요즘에 뭐 아들, 딸 뭐 전혀 없는데 그 아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남겨서 부모님께 놓고 가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에서 더 찡한 생각이 들고 아이가 과제 때문에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대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와서 너 늦게까지 고생한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아침에 예. 뭐 보통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웠는데 안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지금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충격 좀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그 가족이 처해 있었던 아주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51살인데 좀 더 많은 자리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아직은 젊잖아요. 아직은 예, 아직 젊으니까 뭐 좀 더 험한 일이라도 아니면 단기간의 일이라도 좀 더 많이 찾아봤으면 그런 노력은 물론 했겠죠. 했는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하나 남고 예. 좀 전에 우리 뭐 저기 신문 브리핑 말씀하실 때 나왔지만은 사실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는 거는 전 증명이 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저런 식으로 막 최근간에 이런 일이 없어서 단기 일자리라도 굉장히 많았다면 저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 의정부나 포천에서 예. 아주 쉬운 자리라도 찾아서 일을 해서 생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지 그러니까요.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좀 남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타깝고 아쉽고 씁쓸한 사건입니다. 아마 살아남은 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충격으로 아마 남을 것 같아서 더욱더 아쉬운데 종천 의원이 사실은 현직 검사 시절에 또 많은 수사를 지휘해 오셨으니까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보통 생활고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든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흉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례적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와요. 네, 되게 가족들 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죠. 그 차 안에 번개탄 피워놓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게 아니면은 뭐 수면제라든가 그런 약물 등으로 가급적 그동안에 함께 생활했던 가족, 가장 소중한 가족이 설령 극단적인 경우를 하는 상황에서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싶다. 예. 라는 그런 본능이 기저에서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의정부 일가족 그 참변 사건을 보면 의외로 흉기를 이렇게 찔렀다. 조금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특히 그 아버지, 그 아마 지금 그 가해자로 추정이 되는 예. 그 아버지한테는 상당히 그
신체 훼손이 심하다고 그래요. 예. 보도에 보니까 그 아마 순서가 된다면은 가족들을 저 아내와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 자기가 그 극단적인 결단을 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저 훼손 상태가 심할 정도로 어떻게 자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조금 좀 의문점이 듭니다. 여하간에 이 사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참 예. 안타깝네요. 예. 그 많은 베테랑 검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흉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다.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가족이다 보니까 자신의 피부치들이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을 만한 방법을 일반적으로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사용한 걸 보면 좀 의외다, 좀 특이하다 이런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아버지가 목공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뭐 그런 종류의 도구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손수 변호사님 이게 정말로 믿기 힘든 얘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침몰해서 누군가가 이들 일가족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건데요. 예. 경찰은 일단 외부인의 소행을 아닌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침입 흔적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 우선 현관 또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영상을 다 봤는데 외부인이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인의 소행인지 아니면 가족들 간에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집안의 어떤 가족들의 정도 상태를 봐야 됩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소란이 일었거나 소동이 있었다면 옆집 등 이웃들이 또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그런 이야기 없고 또 경찰 신고들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로서는 외부 침입 가능성은 없고 따라서 외부인의 소행은 아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집 안에 있었던 그런 가족들끼리의 일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